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3대 주요 지수, 유럽에서의 3대 주요 지수들 일제히 빨간불로 물든 모습인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95%로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영국의 지수도 0.64% 상승 마감한 가운데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1%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전 지난주를 쭉 살펴보시면 미국에서는 CPI에 이어 PPI까지 모두 다 발표가 됐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을 때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려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을 번지게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발표가 됐던 PPI,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달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미국의 작년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내리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후퇴했었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유럽 주요 증시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영국 그리고 독일 지수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 GDP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따라서 4거래일 만에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ECB의 금리 인하 관측과 더불어서 이 독일 장기 금리가 저하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영향으로 0.9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 0.91%로 1% 가까이 상승했고요. WTI 가격은 72.68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브렌트유라든지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브렌트유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1.14% 오른 78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홍해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등 이 중동 지역의 군사작전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11일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과 영국군이 함께 보복 군사작전을 감행을 했는데요. 예멘 내 후티 반군 장악 지역 16곳의 군사시설 그리고 60여 곳을 타격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은 13일에도 후티 반군 기지에 추가 공격을 실시하면서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국군 그리고 영국군이 보복에 나서면서 이 중동 지역의 우려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국제유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번 사태가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달러 이상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은 25% 인상될 수 있다고 점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WTI라든지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 같은 국제유가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금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가격 보시면 1%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1.6% 오른 2,051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은이라든지 백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불을 켜냈는데 그 안에서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려 2% 넘게 상승하면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금가격이 오르게 된 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금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불안에 따른 안전 피난처 수요가 금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이라든지 은 그리고 백금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어떻게 한 주를 마감했을까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엇갈린 대형은행들의 실적과 예상을 하회한 PPI로 인해 혼조 양상을 보였고 다우지수가 0.3% 하락한 반면 S&P500은 0.08%, 나스닥은 0.02% 소폭 상승했으며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2% 하락했지만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0.34%, S&P500은 1.84%, 나스닥은 3.09% 상승하면서 주간 상승률로 S&P500은 12월 중순 이후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1월 초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보여준 높은 소비자 인플레이션 CPI 수치와 대조적으로 12월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식품과 디젤 연료와 같은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예상 밖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다소 완화시켰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 중 연준이 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전달에 73에서 79.5%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소 부진한 실적으로 대형 은행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했던 가운데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비롯해 유틸리티, 기초소재, 부동산, 방위산업, IT 등이 상승했던 반면 소매, 운송, 임의 소비재, 건설, 금융업이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95%, 달러 인덱스는 0.15%의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해 자본시장 위축 여파로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되면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사업부 매각이라는 전략으로 돌아서며 이들의 기업 분할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엘리언 매니지먼트, 밸류액트 캐피털 등 대형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난해 시도한 투자 전략 중 기업 분할 및 사업부 매각이 49%를 차지했으며 이것은 지난 4년의 평균치인 42%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엘리엇은 지난해 미국의 무선통신사 크라운캐슬에게 송전탑 사업부를 매각하라고 요구했으며 밸류액트 캐피털은 세븐앤드 아이 홀딩스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사업부를 분할한 뒤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이레니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스타보드 등도 뉴욕포스트 신문을 보유한 뉴스 코퍼레이션에게 부동산 사업부를 매각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들이 우회 전략을 쓰고 있는 건 M&A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었기 때문으로 금융정보사인 딜러즈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M&A 규모는 전년 대비 18%가 줄어든 약 3조 달러로 최근 10년 동안 최저치였습니다. 이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기업을 통째로 매각하는 대신 사업부 단위로 분할한 뒤 매각하는 이른바 우회적인 전략으로 돌아서면서 경영진에 대한 압력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리서치 업체 인사이티아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캠페인 중 경영진과 이사진 교체를 요구하는 안건은 약 10%에 불과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26.2%였습니다. AI 주도의 전 세계 로봇 힘입어 AI 분야 주도에 힘입어 2021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장 마감 직후 초기 집계에서는 애플이 여전히 근소한 차이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제쳤지만 이후 최종 집계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린 것으로 확인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은 2조 8,900억 달러로 애플의 시총 2조 8,700억 달러를 앞질렀는데요. 두 업체의 흐름을 갈라놓은 것은 AI 부분으로 애플이 여전히 아이폰에 매달리면서 AI에서 주목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시장을 주도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 부분에 특화된 사모펀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를 125억 달러 인수한다고 발표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0.8% 상승해 799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랙록은 지난 2009년 ETF 상품 브랜드 iShares를 바클레이스로부터 135억 달러에 인수한 뒤 ETF 부분의 세계 최강자로 떠올랐으며 이번 인수는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한편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는
뉴욕에 본사를 둔 총 운용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전문 운영사로 블랙록은 현금 30억 달러와 약 90억 달러의 자사주 1200만 주를 최대 주주들에게 인수대금으로 지불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마틴 루터킹 공휴일로 인해 뉴욕 증시 휴장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내일은 미국 증시 휴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한 주를 어떻게 마감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0.6% 하락하면서 2,525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의 낙폭은 더욱더 깊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1.64% 내린 868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낙폭은 코스닥이 더 깊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수급 주체별로 어떠한 주체가 사고 팔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우선 금요일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일제히 팔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4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이 2,119억 원, 기관이 1,939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3,6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이탈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1,699억 원, 기관이 1,87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으로 우리 증시 다소 아쉽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는 어떠한 섹터였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했던 시장 속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던 섹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테마도 뚜렷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테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엮어볼 수 있는 테마입니다. 에너지 종목들 그리고 해운주들이 금요일 시장에서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 에너지 종목군들 보시면 흥구석유가 20% 넘게 급등했고요. 한국석유도 10% 넘게 오르면서 일제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외에 대성에너지가 8.58%, 중앙에너비스가 6.89%, GSE가 4.31% 상승해주면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해운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해운주들도 보시면 흥하해운이 29.89%, 대한해운이 14.51%, KSS해운이 5.43%, HMM이 5.41%, STX그린로지스가 4.6%의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이 안에서 흥하해운이 29% 넘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085원을 기록했는데요.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운주들 그리고 물류 관련 종목들까지 일제히 급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국제 유가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금요일을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국과 영국이 예멘 내 후티 반군을 겨냥해서 공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이러한 중동전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 로이터통신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현지 시간 12일 친이란 예멘 반군이 후티와 관련한 예멘 내 표적의 공습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지난해 말에 홍해에서 후티의 상선 공격이 시작된 이후 다국적군의 첫 공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일어나는 공습이었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11월 19일 이후에 예멘 반군이 홍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국제적인 물류 차질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홍해 해협 운항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동과 유럽행 해상 운임료가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 종목들 해상 운임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테마가 뚜렷하게 형성이 됐던 그러한 섹터인데요. 바로 로봇 종목들입니다. 로봇주들 일제히 급등해줬고요. 대형 종목보다는 이렇게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 로보로보, SBB테크, 티로보틱스 같은 중소형 로봇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로보스타가 16%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로보티즈가 5.79%, 로보로보가 3.8%, SBB테크가 3.23%, 티로보틱스가 2.97%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CS2024가 개막하면서 그 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AI 그리고 로봇입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졌고요. 따라서 시장에서도 로봇 종목들을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쪽에서도 투자를 활발하게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로봇 종목들을 향한 기대 심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 로봇 사업 확대에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CS2024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용 로봇 시장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부회장은 상용 로봇 사업에 대해 이미 기업 간 거래로 판매를 시작해서 실버타운에서 걷기와 보행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기업 소비자 간 거래까지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 돌봄 로봇과 지능형 로봇, 가사보조 로봇 등의 시제품을 선보인 바는 있습니다만 실제 제품은 출시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실제로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LG전자 측에서도 로봇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로봇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LG전자 측에서는 로봇은 5년 뒤에 확실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로봇의 발전 방향을 주시하고 지분 투자 및 M&A 가능성 등도 열어두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증권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로봇 시장은 39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2030년까지 가본다면 이 시장은 무려 1600억 달러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냥 기대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뛰어들면서 로봇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시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